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종교계가 잇따라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 소속 28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공대위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현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대위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대통령 퇴진 미사 중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빌미로 대대적 공안몰이가 시작됐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이어 기독교계 안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조계종 실천불교 전국승가회도 28일 조계사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